대안은 뭐냐? 첫째, 상대를 먼저 살려야 내가 산다. 상대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고 상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주 양심을 회복해야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다. 세 번째, 부자 협조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안정된다. 네 번째, 이제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를 살리고 지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1,000명이지만 이제 자유공원에서 3,000명을 문집할 겁니다. 맞습니다. 전국에 14,000명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모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역사적인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천둥을 빌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열린이다라는 책을 통하여 제가 금년에 국민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은 천명으로 내가 명령을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분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만인이 메시아가 되어 천리와 천도로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를 잘 지키는 진리의 실체 목적을 종결지었다는 참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참 사랑으로 신정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혁명을 통한 창조주 어린 양이 되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근하는 하늘의 용사들이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관으로 온 천주를 치리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대신 앞장서서 부정부패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형법에 강도, 절도, 살인, 사기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추구해야 되고 헌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장사가 많았고 참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월호 배지를 들고 나와서 또 좀 죄송한 마음인데 어떤 분은 이번 대선에서 3년이면 상복을 벗는데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정치에 이용하고 두고두고 써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미수습자 9분이 있습니다. 유골이라도 찾아야 죽은 거 조사가 인정이 돼서 호적 정리가 된 다음이래야 국민 성금도 나눠줄 수 있고 또 보험도 타서 또 해상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 재산을 몰수했어도 줄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만 북핵을 해결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북한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먼저 제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독도 영유권 내지는 또 시진핑 발언 한반도를
말씀했듯이 지금부터 우리는 더 심한 역사 왜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협력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협약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뿐만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나라들이 이 협약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의원이요 감옥 가운데 정치인들이 범죄의 세탁법인 사면 복권을 받아 특별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주에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긴 정치인들이 누구보고 국민 분열을 하지 말라고 떠듭니까? 갈등과 반동을 조장하고 국민을 패기친 정치인들에게 면제 특권과 불체포 기본적 특권을 언제까지 줄 겁니까? 이자들이야말로 최우선 계약대상이며 당장 처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봉사하고도 국가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갑입니다. 국민이에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이에 일하지 않고 국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이제는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경찰들도 고속도로에서 암행어사 순찰하듯 우리 국민들도 공직자의 암행어사가 되어 그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저는 구국실천 국민연합이란 단체와 함께하면서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그 지구로 60-70% 이상 성공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에 또 뵙도록 하고 우리 가장 강력하게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합시다. 네.